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코치는 촬영 세팅 시 밖의 조절에 필요한 3요소 중 ISO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노출각과 셔터 스피드는 밖의 조절의 3요소 중에 두 가지였습니다. ISO는 사진의 감도로서 피사체에 대한 빛의 민감성을 뜻합니다. 저도 검색을 하면서 처음 안 사실인데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예전 필름 회사들이 감도를 제멋대로 해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100을 감도의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ISO가 감도를 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밖기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것이 노출값, 셔터 스피드, ISO입니다. 밖기를 맞출 때 찍으려는 공간이 밝으면 노출값과 셔터 스피드를 높이고 ISO를 낮춥니다. 반대로 찍으려는 공간이 어두우면 노출값과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ISO를 높입니다. ISO 값은 카메라에 따라서 영상을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DSLR은 200에서 25,600까지 값이 나눠집니다. ISO는 200, 400, 800 이런 식으로 이에 배수 형태로 값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ISO 값이 적정 이상으로 높으면 사진의 밝기가 눈이 부실 정도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실내가 아닌 이상 ISO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ISO를 일정 숫자로 맞추고 노출값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촬영을 하는데 실내에서는 너무 어둡다 싶으면 조명을 설치해서 촬영합니다. 영상 촬영 시 캠코더나 방송용 카메라에서는 ISO 대신에 개인값이 이를 대신합니다. 개인값은 DB값이라고 하는데 F값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값이 적정 이상으로 높으면 밝기가 확 높아집니다. 개인값은 역시 카메라에 따라 틀려지는데 0에서 플러스 18dB까지 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플러스 9dB 이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역시나 너무나 어두우면 조명을 설치해야 되겠죠. 사진이나 영상의 밝기를 조절할 때 노출값 또는 F값, 셔터 스피드, ISO 또는 개인값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LCD창에 있는 숫자들만 아셔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반은 알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비디오 코치였습니다.